아이디나 바꿀까? 어제 초코파이 형이 미수 가문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초코형 시리즈로 들어가야겠다. 가문 시리즈로. 미수 가문, 탐욕 가문, 붉은 가문. 붉은 가문이 맞지. 자, 아이디 변경 갑니다. 자, 가문 입성할게요. 자, 좋습니다. 미수 가문. 자, 진짜 오랜만에 아이디 네 글자를 만들어 보는데, 원래 제가 보통 아이디를 두 글자나 무조건 세 글자로만 하거든요. 네, 네 글자는 진짜 오랜만에 합니다. 가문 여러분들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카자 형은 이 가문에 못 들어올 것 같아. 이 가문을 달려고 하면은 일단 시박세가 하나 정도 있어야 돼. 그게 증표야. 깡베라, 네가 생각하기엔 어떠냐? 아, 전 구학세도 엄청 좋은 것 같아. 그니까 인마, 구학세는 인마 다 있는 거고 사람들이. 어? 시박세가 하나는 있어야만 이게 가문에 입성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라고. 맞잖아 여러분들. 알트는 구학세잖아. 구학세 안 된다고. 시박세만 가능하다. 미안하네. 일단은 카자형한테 가문으로 아이디 변경 못하게끔 맡겠습니다. 네, 시박세만 이렇게 가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네, 그 증표를 좀 바꿀게요. 초코형이 가문을 물론 내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시박세가 있어야 돼. 시박세가 없으면 가문 아이디 못합니다. 저기요, 죄송한데 구학세 얘기는 하지마. 어? 안 통하니까. 알트여도 뭐 그딴 거 안 먹어주니까. 아, 재산이 100조가 있으면 뭐하냐. 구학생인데 어? 게임은 게임만 보라고 임마. 시박세부터 좀 얘기 좀 해라 새끼야.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구학생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개나 소나 다 차는 거 뭐 구학생 얘기가 뭐 어찌 어찌 하고 있냐. 신끼리 얘기하는데 신들의 대화 속에서 인간을 넣지 마 임마. 어? 시박세가 얘기하잖아. 와, 패키지로 운 좋게 시박세 띄어서 자세를 너무 잡는다. 그것도 맞지? 솔직히.